토지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땅입니다, 땅. 자, 근데 우리가 이 땅을 하실 때 정말 편견들도 많고 땅은 뭐 10억 이상, 30억 이상 이렇게 고액으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 땅도 우리가 소액으로도 충분히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 기본을 항상 아셔야 됩니다. 기본을. 기본을 알아야지 이제 그 다음 순서 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트렌드를 조금 아셔야 돼요. 증가하는 토지 거래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전국 토지 거래 금액이 100조를 돌파했는데 이것이 역대 최초다. 지금까지 단군 이래로 역대 최초로 100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의미냐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니까 연도별 토지 거래 추이를 한번 봐보시자고요. 자, 2019년도에 102만 건, 그다음에 113만 건, 그다음에 124만 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래 대금이 아니라 거래 건수예요. 건수. 그래서 이 정도의 거래가 이 정도로 많았다라는 것. 그래서 실제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작년에 최고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인지 한번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토지 거래가 많아졌을까 한번 보셨더니 자, 첫 번째로 뭐예요? 지금 현재 주택 투자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 어려움이란 뭐냐면은 사실 뭐 아파트나 뭐 주택 구매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이란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아파트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거에 대한 피로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가 고점이 아닐까라는 불안감, 그다음에 하락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지금도 뭐 거래량 매수세가 붙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렵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이 토지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주택 시장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유동 자금들이 이쪽으로 모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쨌든 이 토지가 주변에 이제 거래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렇지 않습니까? 지역 균형 발전이 목표예요. 우리가 뭐 우리나라를 보시면은 뭐 서울만 개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밑에 지방,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각각 이렇게 개발이 들어갑니다. 계획을 계속 잡고 있고요. 그래서 주변 이제 SOC 사업을 보시면은 뭐 밑에 지역에 뭐 도로도 뚫리고 철도도 뚫리고 서울에서 뭐 연결하는 제2경부고속도로도 뚫리고 이런 SOC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이런 개발들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땅이 개발이 되면서 또 거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토지 보상금이 역대급으로 32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풀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상 같은 경우가 토지를 내가 갖고 있는데 개발을 해버리니까 이러한 보상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보상을 받은 분들은 이 보상받은 금액으로 대토라는 거랍니다. 그래서 주변 땅을 또 사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보실 때 이제 부동산 상품들이 뭐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상가, 토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요즘 사람들은 많이 똑똑해졌어요.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빌라라든지 이런 오피스텔이 실제적으로 그 시세 차익이 많이 나지 않는다는구나를 알고 계세요. 지금은 예전에는 뭐 물론 이제 간혹 오르는 곳도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서 일부분은 오르긴 하는데 시세 차익을 조금 보긴 힘들겠다. 월세로만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물건들이라는 걸 인식이 강하시고 그다음에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다. 대출 규제도 있고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어때요? 특히나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공실. 뭐 명동이라든지 뭐 강남 같은 경우도 이제 공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가에 대해서도 조금 두려움이 많으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부동산들이 지금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유동성 자금이 지금 토지로 몰리고 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지금 그 내용을 반증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정동진 땅값이 100배 뛰었다. 자, 이거는 예전 기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95년도에 이 모래시계란 작품 드라마가 방영을 했죠. 하고 나서 100배가 뛴 곳이 있어요. 땅값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 왼쪽을 보시면은 수치가 90년도에 7,200원이었어요. 공시지가로. 근데 이 모래시계가 95년도에 방영을 했을 때 공시지가가 만 원대였고 쭉쭉쭉쭉쭉 치고 올라가서 지금 현재 84만 원. 15년도에 84만 원입니다. 그래서 과거 90년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100배가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자, 이 우리나라 땅값도 50년간 뭐 3,000배 올랐다, 뭐 100배 올랐다, 누가 땅으로 몇십 배 벌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들은
예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지금 들어가는 투자자분들이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는 예전부터 보유하시고 가지고 있었던 원주민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땅도 뭐 이렇게 100배 뭐 이렇게 3,000배 올랐다 이런 말을 듣고 또 현혹이 되면 안 되신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땅으로 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많지만 뭐 100배, 1,000배는 과거의 보유자들의 영역이다. 그래서 현실은 사실 5년에 3배, 4배만 올라도 많이 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럴 거면 토지 투자 왜 해? 뭐 10배 오를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5년 동안 3배, 4배 이 정도 오를 수 있는 상품, 재테크 상품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제 그쪽으로 가시면 되는데 그게 없다, 내가 마땅한 대안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충분히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땅 같은 경우는 특히나 비싸도 좋은 물건을 사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담하시러 오시는 분들 보통 내가 땅을 10년 보유하고 있고 20년 보유하고 있어.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대로예요. 변화가 없어. 그래서 그냥 땅값도 그대로고 뭐 주변에 개발도 없고 이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고 항상 물어봅니다. 제가 여쭤봐요. 아, 이거 어쩐 계기로 사셨어요? 여쭤보면은 보통 나오는 게 지인 소개로 샀다. 그다음에 부동산 추천으로 구매를 했다. 그리고 가장 또 많이 나오는 게 그냥요. 싸서 구매하신 분들이 되게 많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한번 내가 토지 투자에 실패를 겪습니다. 실패. 실패를 겪고 오랜 기간 내가 자금이 묶여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한번 실패를 했으니까 그 자녀들한테도 야, 앞으로 토지 투자는 하지 마라. 죽어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또 자녀한테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투자 습관이 자녀한테도 그대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잘 되는 부분, 잘 되는 토지를 하면은 그런 분들은 어떤 마인드냐면은 내가 성공을 했어. 토지에서 한번 성공을 했다고 하면은 자녀한테도 야, 이렇게 토지 잘 된다. 그러니까 성공했으니까 자녀에게도 이런 습관, 투자 습관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긍정을 기운을 받으신 분들은 계속 긍정적으로 좋은 곳 골라가면서 이렇게 즐겁게 부동산을 하시는데 한번 실패, 잘못 사신 분들은 이건 하면 안 된다, 여기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지레 겁먹게 되고 그게 또 계속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토지를 구매할 때는 비싸도 좋은 물건을 구매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안 좋은 물건이라기보다 좀 오래 걸렸던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많이 받으시러 오시는데 첫 번째로 새만금이에요, 새만금. 그렇죠? 뭐 3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시간인데 이 새만금 자체가 뭐 개발에 대한 이슈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이 부분이 매립이 돼야 됩니다. 매립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 이제 말라야 돼요. 이런 물들이 말라서 이 땅 위에다 뭐 신도시를 건설하던 관광을 만들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상태예요. 아직도 쉽지가 않습니다. 30년이나 됐는데도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자, 그래서 이 특성은 뭐냐면은 물론 이 매립지들이 다 메워져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땅들은 어떤 땅이냐면은 여기서 돈을 번 사람이 아직 없어요. 왜? 이게 국가 땅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 땅 주인이 없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바다기 때문에 땅 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토지였으면은 토지 보상을 받아서 그 자금이 이 땅 주변으로 흘러 들어가서 땅값을 오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이 새만금 같은 경우는 보상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땅값이 그렇게 쉽게는 오르지 않는다.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화성 송상 그린시티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도 수자원공사 땅이기 때문에 매립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변 땅값이 쉽게 오르지는 않는다. 그래서 좀 시간을 많이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매립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히나 앞으로도 주의를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평창 올림픽 단발성 호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평창군 한필지에 땅 주인이 몇 명이다? 1만 2천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던 곳이에요, 평창. 그래서 뭐 기획부동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땅을 개발된다고 하고 많이들 구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박난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구매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사실. 대박난 사람들보다 부동산 사기 일당이 61억 원을 챙겼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강원도 평창군과 춘천시 일대 정상입니다, 정상. 정상이에요. 그냥 꼭대기. 산 꼭대기. 그래서 지도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런 위치입니다. 이런 위치. 그래서 뭐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임야예요. 그냥 임야. 임야인데 이런 땅을 주변이 이제 개발된다고 하고 이제 속여서 판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여기 구매하신 분들 뭐 1만 2천 명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속된 말로 그냥 지옥이에요. 여기는 지옥. 벗어나오지 못해요. 팔리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내 자금, 소중한 자금을 묶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발성 호재, 2인 평창올림픽 같은 경우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기 때문에 이런 올림픽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뭐 38선 이슈, 뭐 통일이 된다고 하면 올랐다가 또 통일이 안 될 것 같으면 또 떨어지고 이런 것은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망이 없는 부동산은 빨리 잘라야 됩니다. 끊어내버려야 돼요. 내가 그것을 계속 끌고 가면은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기회비용입니다. 자, 어떤 말이냐면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뭐 A 투자자하고 B 투자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근데 A 투자자 같은 경우는 투자를 잘해서 내가 뭐 1억이라는 금액을 투자해서 뭐 5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B 투자자 같은 경우는 내가 1억 똑같이 투자했는데 그냥 오르다 말다 하다가 그냥 뭐 2억 정도까지 올랐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자금 차이가 무려 3억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분은 또 이 3억 가지고 또 돈을 굴릴 수가 있어요. 이 투자라는 게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한번 잘못하면은 많은 기회비용을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깊숙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남들 다 돈 벌 때 나만 돈을 못 버는 경우예요. 이 경우가. 남들은 다 부동산 잘 내서 여기서 돈 벌고 또 그거 옮겨 타서 이쪽으로 돈 버는데 나는 계속 전망이 없는 부동산을 갖고 있고 아 이거 되겠지 되겠지 하다가 시간만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 중에서 분명히 뭐 30대 분도 계실 거고 40대, 50대, 60대 시청자님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30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몇 번 더 있어요. 근데 우리 40대, 뭐 50대, 60대 분들, 뭐 많게는 7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내가 부동산 투자에 기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동산이란 게 뭐 1년 있다 팔고 2년 있다 파는 그런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소 뭐 우리가 5년, 그래서 10년까지는 끌고 가야 되는 중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기회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한번 잘못하면은 이 소중한 시간과 기회비용을 놓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망이 없는 부동산, 내가 어떤지 한번 전망을 먼저 확인해봐야 되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곳에 또 주목을 해봐야 되냐면은 개발지 주변에 주목하라. 그래서 이 개발지라는 거는 개발이 되는 땅입니다. 개발이 현재 되고 있거나 앞으로 될 땅들. 그래서 우리가 기사 보면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국회의원 가족이 땅 사니까 도로 계획이 나왔다. 땅 사니까 신도시가 개발됐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자, 이런 논밭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땅을 사놨습니다. 땅을 사놨는데 이게 갑자기 개발 계획이 잡혀서 뭐 앞쪽에 도로가 나서 뭐 도로 바로 앞에 붙은 땅이 되거나 뭐 신도시가 돼서 뭐 아파트 부지가 들어서거나 이렇게 미리 들어가서 정보를 알고 들어가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상 일반인들은 이게 힘들어요. 왜냐면 그런 정보를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봤더니 자 개발지 주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개발지 주변. 그 안에 들어가기는 정말 힘들다. 운이 좋아서 갖고 있다가 내 땅이 개발이 돼. 그럼 정말 최고의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변을 노려봐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개발지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안쪽에 보통 들어가기 힘듭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정보력 있는 분들이나 원주민들. 그래서 우리는 이 개발하는 곳 주변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요 네 가지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국토 종합 계획, 그다음에 국가 철도망, 철도가 어디에 생기고 도로가 어디에 생기고 이런 도로 계획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관보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 기본 계획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뭐 책도 읽어야 되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요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큰 축이 어디로 가는지 이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토지 투자를 할 때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올라갈 때 등에 타도 늦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에 이제 뭐 부동산도 하시지만 다양한 재테크 수단, 뭐 주식, 코인 이렇게 다양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사실 이러한 주식이 이렇게 길게 횡보를 합니다.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상한가 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우리가 개발 확정 발표가 되면은 3배가 뛰고 그다음에 착공을 하면은 또 3배가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자, 근데 우리는 항상 언제 들어가냐면은 이렇게 확정 발표가 나고 들어가도 늦지 않은데 우리는 항상 그 전 단계에 들어간다고요. 뭐 입소문이라든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분들이 토지 투자할 때도 여기서 10년, 그다음에 20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이 개발 호재가 발표됐을 때 조금 올라갑니다. 사실 토지도 똑같이. 그러면 이 시점에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다. 그리고 리스크가 없다. 왜? 이제 개발이 확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식 투자랑 땅 투자랑 비슷한 면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입소문 단계라든지 아직 확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은 정말 오랜 기간 힘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발표가 났을 때로 한번 공략을 해보자. 어떤 곳에서 언제까지 개발하겠습니다라고 발표가 뜹니다. 고시공고가 뜨거나. 그러면 그 시점에 우리가 들어가도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비교를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곳을 가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인구 증가가 되는 곳, 그다음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을 우리가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최근에 나온 기사죠. 자,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에서 집값 가장 많이 오른 동네는 서울이 아니에요. 어디냐면은 자, 2002 상승률이 전국 1위입니다. 전국 1위. 자, 왜 2002 1위일까요? 봤더니 물론 뭐 비규제 지역이에요. 첫 번째로. 비규제 지역인 것도 있고 이거를 뭐 한 가지 이유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첫 번째로 이제 규제가 없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SK 하이닉스. 그렇죠? 고급 일자리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고 그다음 비규제 지역. 이 두 가지 복합적으로 겹쳐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위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평택 같은 경우는 뭐 재건축 서정역 쪽에 규제 완화 기대 이런 부분도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있습니다. 뭐 삼성이라는 거대 일자리, 그다음에 브레인시티라는 또 추가 산업단지 일자리 그런 부분. 그래서 단순하게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두 곳이 오른 원인은 뭐다? 일자리가 첫 번째로 뒷받침이 돼 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일자리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2024년, 2040년도까지 그 일자리, 그 인구 증가가 되는 지역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 앞으로 인구 증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 지역이 사실 뭐 수도권, 경기, 그다음에 세종까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인구 증가가 될 것이다. 다른 곳은 지금 어때요? 앞으로는 빠질 것이다라는 이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어디에 인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날지에 대한 걸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여기는 어떤 거냐면은 인구 증가가 아니라 인구 증가율입니다. 인구 증가율이에요. 비율이에요. 그래서 속도가 어디가 제일 빠를까를 봤더니 자, 여기 빨간색으로 확실히 보이죠? 이쪽 경기 지역부터 해가지고 특히나 이 세종이라는 지역이 인구 증감률이 가장 높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중에서도 그 증가율이 빠른 지역은 어디다? 이 세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종 지역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소액 투자 성공 방법. 그래서 우리가 자본금이 적다고 싼 부동산을 사는 것은 투자가 아니에요. 좋은 부동산을 사야 됩니다. 싸다고 사면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자본금에 맞춰서 오르는 곳을 사는 것이 소액 투자이다. 근데 내 자본금은 이 정도밖에 없는데 뭐 1억 미만이에요. 1억 미만. 1억 미만인데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어. 근데 있습니다.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찾지 않고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하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돈을 버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다? 소액 투자로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만 돈을 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조언을 바탕으로 자, 이런 소액 투자는 우리가 1억 미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토지 투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 그다음에 인구가 증가하는 곳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청자님들 모두 다 행복하게 부동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